다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근데 잠깐만, 이거 만화 될라나?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해서 샤슈아를 끼고 그 다음에 처음에 발사 횟수 줄일 때 그때부터 블레스랑 그런 거 다 넣어주고 시작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네, 어떨지. 저게 또 붙어버렸네, 저건 답이 없는데. 클론 네파라도 있으면 모르겠네. 닉스한테 그 딜 몇 들어가는지 좀 봐야겠어요. 닉스한테 근딜이 154. 154면은 대략 한 20번을 부르면은 3000마리 잡나요? 만화 되나? 28마리. 떨어졌다. 쏴. 따라다란. 닉스 전산 차라리 이런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마우거브 쓰고 차라리 이거 쓸까? 3900이면은 몇 마리 죽는겨? 아, 별로 안 죽네. 칼질이 낫네. 칼질이 그래도 낫네. 닉스 전사는 방어력이 너무 높아. 암튼 이건 진작에 샤슈알이랑 그렇게 준비를 해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아마. 아쉽네요.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그냥 하고. 되게 안 죽는다. 근데 잠깐만, 얘 7이고 얘 10이고 나는 이론...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기원도 못 썼었지 참. 이론 버프를 쓴 다음에 짤짤이 하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마리가 되면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구나. 기원 되네? 아 오케이. 아 맞다, 드래곤의 가오지 참. 예, 가오였지. 그러면은 짤도 근데 복제품으로 해야 된단 말이지. 문제는 프레이 복제. 아 이것도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따라다란 따라단. 근데 잘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멍청해가지고. 애들 되게 멍청한데? 따라다란. 아 맞네, 잘못 찍었나 보네 내가 위치를. 따라단. 그냥 쏴. 한 마리 잡았다. 뭐야, 슬로우 건 거야 나한테? 그럼 안 되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보자, 여기서부터 클론을 소환을 하고. 이러면 일단 원딜이라도 할 수는 있으니까 데미지는 좀 더 늘어나니까 요런 식으로 버팁시다. 700이니까 될 수도 있겠다. 이거 올라오고 쏘고 여기서 이쪽 하고 쏘고 빠지면은 여기 붙겠지. 여기서 한 번 더 클론하고 이러면은 한 만화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끌 수 있으니까 이걸로 가자. 따라다란. 아 이러면은 바로 나오자마자 위치가 안 좋네. 위치가 안 좋아요. 클론을 써요. 중력장으로 다리 막자고요? 이게 이런 데는 안 돼요. 이게 뭔가 이런 구조가 있다, 여기 대각선 요런 거 이러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M이 M이가 아니죠. M? MP? MP가 675면은 675 24 지금 한 20번 이상 더 쓸 수 있으니까 그걸로 안 되나? 20번으로? 쏠 때 356이다니까. 되겠는데? 아슬아슬하게 되겠는데? 거기다 가끔 이렇게 나오면은 두 발 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된다. 됐다 됐다. 된다 된다. 이거는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석으로 두 턴 쓰게끔 해서 하면 되겠다. 이거 위치가 안 좋은데? 잘 안 보여. 여기까지인가? 아, 딱 안 보이네. 여기까지 되는 거 맞죠? 잘 안 보여. 대기. 됐다. 아, 다행이다. 이쪽 가주면은 한 턴 더 써먹을 수 있겠지? 대기 타고 바로 클론 소환하고 방어하고 바로 쏘고 쏘고 대기 타고 이쪽 가면은 쏘고 대기 타고 이쪽 오면은 나야 좋지. 자, 이동 한번 하고 쏘고. 됐네. 깼다. 잡았다. 올리고 쏘고 대기. 아, 멍청해요. 바보예요, 바보.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네. 행운 떴고요. 위로 올라가고 쏘고 대기 타면 또 오지. 내려가고 쏘고. 됐다. 여기 각 좋다. 벗어났네. 루프에서 벗어났네, 저 친구가. 부활을 못 시키는 게, 부활 찍히네 갑자기? 뜬금? 드래곤에 가버렸지. 참, 내가 말해놓고 왜 이러냐? 내가 말해놓고 자꾸 까먹어요. 드래곤의 가훈은 본인에게 이제 4레벨 면역이고, 적이 쓰는 거는 나에게 쓰는 거,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만 아니면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써지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살려줘야 많이 살릴 수 있을까? 에이저 한 마리라도 일단 있어야 어그로가 끄는데, 선턴 잡고 어그로 끌고 막 그러는데 쓸 수 있을 텐데. 그래, 이거를 살리면 살 수 있겠다. 아, 못 살았어. 어떻게 일로 잘 유인을 해가지고 한 마리 살리자. 한 마리 있어야 돼. 진품에 오겠네. 이 위치 안 좋은데 이거. 두 마리 살릴 수 있겠다. 두 마리 살리고 끝내. 그래, 두 마리로 하자. 아, 그래, 좋다. 두 마리만 있으면 어그로 용으로 충분하죠. 자, 드래곤에 가오죠. 드디어. 길다. 힘들다. 포트맨을 잡았기 때문에, 스위칭도 하는 것도 까먹었네. 포트맨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게이트를 갈 수 있게 됐어요. 아우, 한 전투 한 전투가 너무 힘들다. 자, 이렇게 워프를 계속 하다보면 컴플렉스 아래쪽에 있는 지형으로 가게 되는데, 그쪽이 이제 보트맨을 잡으면은 여기거든요? 지나갈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길 지나가서 뭐? 스컬데이브? 아까 그 녀석? 더 못가네.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힘드네요. 잠깐만, 근데 마나 좀 채우고 하자. 여기서 마나 채우고. 여기는, 여기가 스컬데이브였는데, 여기도 보트맨이었지? 오케이, 잡았다. 그럼 여기 와서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는 또 다 언데드라서 저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 막 목도 뻐근하고. 어쨌든 저 녀석을 잡아야 되는데, 저걸 어쩔지가 문제네. 꽝현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 밤중에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내일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침에 가야 되는데. 지금 4시. 자, 일단 가봅시다. 이 녀석이 뭘 쓸지를 봐야 알죠. 보자, 속도는 5로 합시다. 5. 5래. 4. 28,700마리. 근데 이게 이럴 거였으면 두 묶음이었네. 이거 각이 그냥 뱀로드만 많은 거네. 이건 두 묶음 각이었는데 안 좋네. 일단 마법이 뭐가 통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상대를 하겠죠. 일단 당연히 버서크는 이게 언데드기 때문에 두나는 먹히겠지? 두나 안 먹히고. 얘 설마 너도 드래곤에 가오니? 이건 언데드라서. 그리고 버석도 안 먹지. 얘도 드래곤에 가보다 이거. 골치 아픈 애들 되게 많네. 이걸 또 어쩌냐. 이것도 중력장인 것 같은데 이거. 결국 중력장인데. 이거 문 막고 여기서 그냥 문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얘가 날라올 수 있지. 지금 가만히 있고 일단 이걸 잡고 봐야 될 것 같고. 클론 진품 여기. 클론으로 이거 죽여. 야, 슬퍼. 슬픔 16.
500. 얘 또 샤슈알 준비해서 올걸 그랬나? 오, 사기 좋아. 큰일 날 뻔했네. 기원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3100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고? 548마리. 포탑이 좀 아프다, 포탑. 따다당당당당당당. 당당. 속도는 16. 아, 이거는 포탑 먼저 부셔놔야겠다. 어차피 그, 부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탑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오래 못 가겠네. 쏘고. 어? 잠깐, 데미지가 갑자기 확 떨어졌네? 슬퍼서 그런가? 치료 좀 쓸까? 1600으로 확 떨어졌네. 애가 너무 슬퍼하나봐요, 지금.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중력, 아이, 뭐야. 야, 메인 포탑이 아직도 남아있어? 나 지진을 몇 번 썼는데. 역시, 플레이어가 쓰는 지진은 쓰레기야. 컴퓨터가 쓰는 지진은 완벽한 점사를, 아유, 망했네, 개망했네. 102마리, 아, 역시, 만마리 이상급은, 뭐가 달라 다르네. 알았어. 다시 할게. 역시, 만마리 이상 클라스는 달라요. 일단 이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구슬 필요 없고, 불책도 필요 없고, 성에 있으니까 이거 빼도 되고, 이 자리에다 샤슈알을, 샤슈알이 없어? 아니, 이런 뭔, 그 흔한 게 없단 말이야? 지금 샤프시트알이 총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다섯 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럼 차라리 사기템을 끼자. 사기 저하는 안 받게끔 이 정도면 되고, 이것도 하고, 아니다, 행운은 그냥 해. 그리고 행운템을 좀 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속도는 그냥 이 상태에서, 예, 그냥 가야겠다. 일단 중력장 넣고 기원 넣고 이것저것 세팅을 해야겠네. 아, 되게 귀찮네요 얘도.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안 좋아. 이렇게 바꿔. 기원 들어왔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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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바로 중력장부터 걸고 시작하자, 요번엔. 쏘고. 아, 이거, 은근히, 이게 또, 평소엔 안 쓰이는 건데, 마리수가 많다 보니까, 저게 또 은근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기원 잘 신경 써야 되고, 속도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로, 어스케이크로 가자. 한 마리씩 죽이면서, 역시 행운이 있어야 돼, 행운은. 행운은 있어야지. 어! 잘못 눌렀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살려주세요. 아, 못 살아나. 아, 다시. 아이씨. 아,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클릭 미스했어요. 쏘리. 야, 5로 할게, 5. 속도. 대기. 문이나 막어, 그냥. 나무니씨. 아, 죽어. 아, 하긴 시체가 됐지, 참. 뭐 그냥 아무데나 가있어. 어차피 죽을거. 어스케이크. 아, 사기좋아? 어우, 야, 연속 두번 사기좋아? 이런 쓰레기같은 사기가 있나. 아니, 뭔 이게 무슨 사기좋아 축제요. 세대 맞고 어스케이크 쓰고, 세대 맞고 어스케이크 쓰고, 쏘고 어스케이크 쓰고, 죽이고. 이 사기 저하가 제일 문제네? 쏘고, 행운. 쏘고, 다시 쓰고, 쏘고. 요번에 안 썼네? 그리고, 잠깐만, 16, 10인데, 불안하니까 미리 기원 한번 리필을 해두자. 요 타이밍에 기원 한번 쓰고, 혹시라도 뭐 슬로우라든가, 여러가지로 위험하니까. 어스케이크. 어스케이크. 포탑 진짜 못 부수지 않아요? 컴퓨터 왔으면은 개 잘 부수는데 유저 왔으면은 개 못 부셔, 진짜.
이 정도 수량이면은 1.5까지니까 한 대 더 때리고. 아, 이거 좀 애매하죠. 이거 최대 데미지 뜨거나 막 그러면은 죽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 치면 안 되고, 그리고 몇 마리였는지 표시가 안 되는 관계로 볼 수가 없는데 다 살리긴 했네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한번 죽고. 이거 어쩔까? 내 이름 궁이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거 없을라나? 그래도 선턴자 비용 저게 하나 있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1.5가 나오네. 이 상태에서 살린 다음에 잡고 잡으면 되긴 하는데 두 마리 다 살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죠? 그냥 한 마리만 만족하자, 한 마리로.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불저한테 억으로. 근데 얘가 감사합니다. 가운데쯤에 있어가지고 그건 힘들 거예요. 자, 우리 꿍이님 10개 10개 20개 총 2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스켈레톤만 있네 딸랑. 20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고맙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어쨌든 이 스컬 머시기를 잡았으니까 컴플렉스에 갈 수 있겠다 드디어. 아 진짜 아 힘들어. 자, 컴플렉스 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컴플 가자. 이 깰 수 있는 맵이긴 한가 이거? 나중에 막 안 깨지는 거 아니야? 됐다 왔다. 이제 대기책을 받았고요. 대기책 금지구슬. 이게 왜 있는 걸까 금지구슬이? 뭔가 심오한 무언가 있을 것 같은데. 금지구슬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버서크는 마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책을 껴야 되고, 불구슬은 혹시 모르니까 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자리에다가 아까 끼던 게 수갑이죠. 수갑 끼고. 자, 이렇게 컴플렉스를 공지하네요? 아, 역시 이게 있을 줄 알았어. 피닉스로 거기다 성게도 있네. 이런 마법 이제 필요 없구나.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패치 되기 전에 나온 맵인데 패치가 돼가지고 저걸로 인해서 아마겟돈을 못 배우겠구나. 원래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약간 꼬일 수도 있겠다. 이게 패치 전에 나온 맵인데 패치가 된 후에는 아마겟돈을 못 배우게 바뀌었기 때문에. 디멘전 두어. 이거 근데 잠깐 배웠지 않아 방금? 방금 잠깐만 배웠잖아. 못 배웠어? 뭐임? 막아놨나 보네? 빨간색 깃발. 자, 디멘전 도어가 나왔다는 건 이제 끝장 난다는 거죠. 끝이라는 거지. 이건 뭐야? 네 마리 나눠서 배우라고? 근데 세 개밖에 없어 왜? 아니 형제는 네 명인데 왜 세 개밖에 없니? 아, 한 명은 여기서 나머지는 저기서? 인가? 이상하다. 아, 책이 있어서 한 명은 책으로? 오케이 알았어. 디멘전이 나왔다는 거는 이걸 써야 된다는 건데 어디서 어떻게 쓰남. 조망을 써봐도 쓸 데는 없고. 여기를 들어가려면 결국엔 마지막에 디멘전을 써야만 들어갈 수 있구나. 저 아래로, 안으로. 오케이 끝났네. 자, 그러면은 저기 말고 어디 뭐 숨어있는 저기. 아, 저기 왜 이렇게 많아 저거. 요런거 치고, 그 다음에 저기도 있네? 가운데, 여기도 있고. 아, 왜 이렇게 많아? 아, 정리할 게 많은데 좀? 이제 내일 마무리해야 되나?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일단 여기 아래쪽 거부터 디멘전으로 가볼게요. 저, 네크로폴리스에서 저거부터 어떤 형태인지 좀 보자. 디멘전 도어. 야, 찍히는 데도 없어. 안다. 그냥 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 이게 다 찍힐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맵이지만 사실 안 찍히기 때문에. 안다. 안돼.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뭐 배 타고 가라는 거네. 자, 배 타고 갑시다. 뭐 룰에 따라야죠 뭐. 배 타고 가서 그냥 가운데 거기만 들어갈 때 디멘전 써라 그거네. 가자. 아, 힘들다. 자, 계속 돌다 보면은 이거 방금 나왔었는데. 여기죠. 여기서부터 제대로 출발하는 건데 여기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길은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가운데를 떠나서 일단 사이드에 있는 애들을 다 죽여야 되니까 걔네한테 가는 길이 문제네. 이걸 볼 때 여기 하나 여기는 없네? 웬일? 여기 하나거든요? 여기 가운데만 없고 6방향에 여기 하나 더 있네? 저걸 가야 되니까
이제부터 이거를 대지조망을 봐가면서 저 지역들을 가야 돼요. 여길 가려면은 요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는 요렇게 가야 되고. 아 거지 같네 진짜. 아 마무리하는 단계도 짜증나게 만들어놨네 진짜. 자 어쨌든 배를 아 겁나 소환 못해요. 배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정 이거 뭐 장난하나 지금. 어 조인한데요. 자 조인성이라는 거죠. 예, 나중에 갖다 버립시다. 뭐 고기방패로 던지고 버리도록. 어 얘 합류 안하네. 죽어 죽어. 어 게이트는 스페니엘 어 잡았으니까 갈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인가? 여기도 마찬가지네. 자 다 갈 수 있는데 어 결국엔 여기 나가야 되는구나. 나는 딴 데부터 갔다 갈라 그랬지. 여기는 빨간색 깃발. 오케이 가자. 아 맵이 근데 진짜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고 잘 만들긴 했어요. 근데 짜증나서 그렇지 퀄리티는 엄청나게 높아요. 후덜덜합니다 진짜. 여기도 있었죠. 여기부터 갔다 하자. 그나마 제일 가까운 데니까. 여기를 가보는 이유는 저 녀석들의 그 병력이 개개별마다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가는 건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아, 으아, 힘들다. 그래도 드디어 이제 보금이를 끝내면은 원래대로 크로니클즈를 할 수 있거든요. 아, 즐겁다. 크로니클즈를 할 생각만 하면은 아주 좋다. 여기 컴플렉스까지 먹으면은 이제 피닉스 좀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네. 드디어 이제 크로니클즈를 타르넘을 보면서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세이브! 와, 잠깐만요. 속도 4로 바꾸고. 얘네가 뭐가 먹히는지 봐야죠. 일단 그 스테이터스는 대략 한 70 정도 돼 보이고요. 다 먹힙니다. 이러면 금방 잡아요, 금방. 이러면 뭐지, 슬로우도 먹힐 테고. 원딜은 세묶음, 속도, 슬로우. 천천히 하나씩 잡아야겠다, 이건. 얼정. 타이탄도 있었구나. 타이탄을 못 봤네. 이거는 이제 각지에 모여있는 그 유닛들만 다 모아와도 다 쓸어버릴 수 있겠다. 따라당 땅당 따라당당. 아니 불정이 마무리를 못했네. 이러면 이 대각선 이렇게 봤는데 안 좋은데. 이거 때리기 아깝지만 때립시다. 아이 되게 아깝네. 이게 아깝네. 포탑도 있는데. 따라다라라란 따라다라란 딴다라다라란 딴다라다. 자 취약성의 구슬이 있기 때문에 무려 정령들에게 이렇게 장님이 먹힙니다. 이거 써놓고 포탑도 다 때려 부순 다음에 그 살리고 끝내겠습니다. 원래는 안 먹혀야 정상이죠. 어디 보자. 어스퀘이크. 어스퀘이크가 왜 안 보이니 갑자기. 아 마법이 많아져가지고 뒤로 빠졌네. 어스퀘이크 사이크로스나 데고 댕크가 단단. 자 다 살렸죠? 죽어라 이제. 잘가 빠이빠이. 머리랑 기타 등등 많이 나왔는데 자리는 아마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피닉스 뭐 피닉스 에이저 드래곤 요런 체제로 다녀도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1대7도 아니고 아마겟돈을 잡을 수 있는 병력은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지하에 있는 애들 다 싹 마무리하고 그다음 가운데 디멘전도로 넘어와서 클리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걸 다 준 이유가, 한 마리만 써도 되는데 다 준 이유가 아마 가운데에 네 명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막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제가 의문인 게 뭐냐면은 이거 왠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컴플렉스의 성별 지었을 때 그 마법 배워지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버전이 올라가면서 바뀌어가지고 예, 가운데로 다 못 들어가서 망하는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 마법 무한 치트키 있잖아요, 그거 쳐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끝낼 거야. 난 더 이상 이거 안 해.
자, 올라와서 위에 있는 다른 성을 하나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니네요. 여기도 뭐 있긴 있었지 않았나? 아, 저기 컴플렉스네.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컴플렉스부터 일단 먹자. 하, 끝나간다. 진짜 끝나간다. 야, 진짜 더럽게 길다. 땅땅 땅땅땅땅 땅땅 땅땅땅땅땅땅땅 땅땅 최후의 방법 안 썼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그렇죠. 예, 웬만하면 깔끔하게 치트키 말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으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야? 왜 스위칭 안 하고 다녔지 나? 왠지 느리더라. 영웅도 없네. 2010. 어, 야, 이거는 좀 크지. 샤슈알도 없는데. 7 800. 이러면 그냥 첫발 바로 클론으로 갈까? 근데 그럼 너무 아픈데. 모르겠다. 어쩔 수 없다. 어, 얘 다 못 잡네. 이러면은 큰일 났지, 이건.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이러면은 다시 해야죠. 어쩔 수 있나. 로드에서 위치 바꿔야겠다. 이러면 에이저가 계속 그거 나거든요? 계속 이거? 사기죠? 이래가지고 로드를 해야 돼요, 이러면. 그래, 너로 정했다. 그림자 분신술. 그리고 얘는 요기쯤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픽셀들이랑 이런 애들을 막으면 되니까. 어? 나 또, 아, 실수했네? 턴을 그냥 넘겨버렸네, 요번엔. 세대 맞고, 기원 들러오고, 이때, 이제 슬로우. 슬로우 써주고, 어디보자. 이제 원딜부터 잡아야겠는데, 폭정이 엄청나게 많네요. 얼정도 많고. 그래도 이렇게 한방 쏴주면은 거의 다 녹죠, 뭐. 자, 바리게이트를 쳐줍시다. 어이쿠, 공포 직방이네, 저기. 완전 좋은 위치에 딱 들어갔네. 따라다라다랑 당다라다다당 500마리 천 만마리 넘어가고 500 3000마리 3000 해자 밟았고 자기네꺼. 야, 포탈커 잘 버틴다. 289 남았네. 클론 한번 더 써주고 넘어가고 진퉁이 이거 마무리 아니 마무리래 한 대 쏴주고 짜가가 요거 원딜 마무리하고. 역시 이동거리가 길어요. 이것도 마리수. 아, 잠깐만, 다른 애들도 마리수가 많구나. 좀 제대로 볼걸 그랬네. 다른 애들은 별로 없어 보였는데 다 많구나. 475. 아이, 부활 저거 클론 횟수 아깝네. 땅땅 다라당 땅땅땅 일단 얘도 죽을 때 됐는데 47. 자, 이제 슬슬 눈뽕을 어딘가에 걸어줘야죠. 여기다 걸겠습니다. 고레벨은 잡는 게 좋으니까 4100까지 확실한 처리를 위해서 클론 한 발. 뿅 뿅 됐어. 자, 땅정이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 이제부터 어스케이크 들어갑니다. 어스케이크 한 발 방어로 버텨주고 두 발 방어. 아, 저 마지막에 쏘긴 쏘는데 됐다. 됐어. 이러면 마나 덜 써도 되고. 이제 부활. 자,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이제. 부활, 요거. 끝났다. 6900마리 딜 몇 들어가지? 6900, 오케이, 딱이네. 자, 죽었다고 나오는데, 에, 안 죽었습니다. 여기는 다 뽑아왔네요. 요런 식으로 적들을 다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와, 길다. 힘들다. 자, 일단 여기서 끊고 제가 내일 한 제가 보기엔 이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마무리를 짓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은 게 두 개 끝냈고 이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마무리는 내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드네요. 이러다 날 셀 것 같으니까. 예, 또 가운데가 빡시면은 한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걸리니까 요쯤에서 슬슬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